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누구세요? 한나.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현관에서 초인종 누르지요. 누구세요? 반가운 엄마 목소리. 난 장난기 발동해 택배입니다. 굵은 아저씨 목소리. 엄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우린 물건 배달시킨 것 없어요. 난 귀엽고 잘생긴 아들 강아지입니다. 그럼 받아야죠. 하하 호호 헤헤 엄마랑 난 한바탕 웃지요. 저희 작은 아이는 유머 감각이 있어 저를 종종 웃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. 그날도 혼자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는 택배입니다 하며 장난을 걸어왔습니다. 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정색을 하며 물건 배달시킨 것 없다고 하며 장난을 받아주었습니다. 작은 아이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한바탕 웃었던 기억을 시로 써보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배꼽을 잡고 웃었던 일이 있다면 그 추억을 시로 표현해 보시겠어요? 다음에는 저의 다른 작품과 함께 만나요. 안녕!